정부가 직접 추진하기로 한 광주 송정역 개발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은 기초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편의시설 확충은 사전조사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두고 7년 넘게 표류해왔던 광주 송정역 개발 사업. 지난 2월 정부와 코레일은 민간에 사업을 맡기는 대신 직접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 급증으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개발을 늦출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다 돼가도록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1,50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설 계획은 기초 검토 수준으로 아직 코레일 내부 심의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은 사실상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서는 이거 다각적으로 이제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규모 같은 것들을 사실 이제 뭐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6월까지 완공하겠다던 계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구사항이 내년 7월에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그 전에 그 주차타워가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7년이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광주 송정역 개발사업. 정부의 직접 개발 방침으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사업은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